주말 등장.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간 조용한 시골 마을에 멋진 집 하나 지어놓고 느긋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로망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 우선 부족한 인프라나 교통편은 너무 뻔한 문제라 생략하고, 보통 아파트에 살 땐 내 집만 관리하면 주변 조경이나 전기가스 수도는 알아서 온단 말이야. 귀농하는 순간 모든 상황을 내가 관리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보통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여유로운 생활은 물 건너 가는 거야. 여기까지도 상관없다면 이제 다음 문제는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간섭인데, 우선 외진이라는 사실부터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발전기금을 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 또 시골엔 아무래도 늙은 사람이 많으니 비교적 젊은 사람은 아주 좋은 일손이라 원치 않아도 이리저리 불려다닐 수도 있어.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왔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딜 가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많이 역귀농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금전적인 부분인데, 주변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고 귀농을 결심해도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건 오히려 도시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도 돈만 벌리면 수많은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대한민국에서 애초에 시도도 안 하거나 많은 사람이 역귀농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솔직히 나는 다른 건 뭐 어떻게든 해결한다 쳐도 벌레와 공생하는 삶에서부터 장렬하게